어머니의 교훈. 엄창섭. 지혜로운 조선의 어머니는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가 입을 열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맨 먼저 결의의 혼인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신라 천년의 고도 설화벌과 5000년 역사의 맥이 굽이치는 한강이 조국의 큰 강임을 가르친다. 지순한 이 땅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이가 자라 혈육의 의미 깨닫게 될 때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이름이며 태극기는 결의의 표징이라는 것과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를 목이 쉬도록 가르친다.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조국의 참담한 현상 앞에서 피멍든 손으로 영혼의 닷줄 당기는 어머니. 당신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도 억장은 내려앉고 뜨거운 눈물 울컥 솟아난다. 아들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환상을 보라며 저토록 비통 속에서 세기의 강물을 깨우시는 눈부신 음성. 무한의 자유 공간을 향해 하얗게 비상을 시도하는 갈매기. 불끈 치솟는 장엄한 태양. 정녕 이 땅의 건강한 아침은 밝아오고.